그래서 쓰레기 섬들은요,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풀, 비닐이나 스타이로폼 같은 것들, 그러니까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떠다니다가 한 곳에 고여요. 그래서 현재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은요, 면적이요, 우리 한반도의 거의 한 8배 정도 되는 면적으로 쓰레기 섬이 지금 형성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쓰레기 섬이 보통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자, 봐봐. 다시 우리 좀 전에 했던 해류로 한번 가볼게, 해류. 자, 우리 아열대순환, 북반구의 아열대순환 봐볼게. 북반구의 아열대순환. 그럼 북반구의 아열대순환 해류는, 자,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그리고 요게 난류지. 요게 한류고요. 우리 태평양이면 요게 쿠로쇼 해류가 되고요. 요게 이제 미국 연안 따라서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는 겁니다. 근데 요런 아열대순환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뺑글뺑글 돌긴 하는데 요 해류들이 전부 다 흐르는 속도가 다 똑같진 않더래. 그러니까 윙윙윙윙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요.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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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요, 실제로. 그래서 이 난류, 크로쇼 쪽이 훨씬 더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고 캘리포니아 해류가 이동하는 속도, 해류에 흐르는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그왜 난류가 빠르고 한류가 느린지는 여러분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거 지구학 2에 나와요. 서안강화현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난류가 빠르고 한류가 느리다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쓰레기 섬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아니 해류가 흐르는 속도가 빠르면은 빠르게 물이 흘러버리니까 같이 움직이는 쓰레기가 고이겠냐, 같이 흘러가겠냐. 같이 흘러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 쓰레기들이 머무르는 거는 해류의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지는 지점에, 그러니까 바다의 동쪽에 한류가 흐르는 지역에 이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물은 흘러가도 그 다음에 또 이동해 온 쓰레기가 또 여기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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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지고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쓰레기 섬은 해류의 유속이 급격하게 느려지는 곳에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쓰레기 섬을 형성하는데, 교재 이건 안 넣어놨는데 이거 하나만 좀 해볼까? 잡아봐.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쓰레기로 덮인다고 생각해 봐. 그럼 이 쓰레기 섬 아래쪽에 바다는 환하겠냐, 캄캄하겠냐? 캄캄하겠지. 이 쓰레기들이 전부 다 햇빛을 차단해 버리니까. 그럼 얘네들 햇빛을 차단하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상에 산소 만드는 가장 주된 과정은 광합성이야. 근데 광합성 하려면 햇빛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물속에 햇빛이 차단되니까 이 쓰레기 섬 아래쪽에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광합성이 잘안 일어나요. 그럼 산소가 잘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물속의 용존 산소량이 확 감소해 버립니다. 용존 산소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질이 좋아 나빠? 나빠지면서 생물체가 살기 어려운 죽음의 바다가 돼 버려요.